오늘 이 사냥사는 선상기법에 맞춰볼 겁니다. 네,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타를 받치는 한 2만원, 3만원씩에 팔아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냥성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야식분들이 충분히 사냥사는 예, 받으셔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예쁘게 그것만 아, 저거 어디 풀리는지 아트야, 아트 신양교수님과 우리 학교교수님 김미자님 보시고 이제 많이 아트에 끝나지 않겠어요? 또 옛날에 수동은 굉장히 기법을 쓰셨고 아, 예, 방송은 쭉!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팬들이 환장시 여러 가지 요청을 다 하고 있지만 김밥이 있기까지 자, 이리로 오세요! 내일 12시에 낙세포의 컴퓨터에 버킷게시도 무대가 완료됐습니다. 내일 12시에 다양한 음식으로 여러분께 부대님 무대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남강과 식품의 유목화로 합춘 교수 김무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패널리스트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와 함께하는 저는 쇼호스트 하윤서고요. 제 옆에는요, 여수를 보내다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초록색은 1500원.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제품들만 들고 오시니까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들도 즐길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안에 든 게 진짜 산삼이에요? 산양삼이에요. 아, 산양삼. 네. 한자 빼고 삼삼. 몇 년 된 거예요? 6년 근입니다. 6년 근이요? 네. 받아주세요. 드셔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거 봐봐. 아니, 뭡니까? 안에 단호박으로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맛있으면 하나 더 드셔도 돼요. 아니. 다른 사람도 먹어요. 찹쌀떡하고 단호박하고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맛이 좋습니다. 만든 거예요. 콩으로. 네, 옛날 콩고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콩 베이스에 저희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무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포항에서 해녀분들이 직접 채취한 돌미역이 들어가 있어요. 아, 미역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 미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만감 느끼기 좋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 그 농장에서 농사지은 금화교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이렇게 피부에도 되게 좋고. 저희는
포항에 있는 가메기 관광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보통 가메기가 시즌이 좋을 때 11월부터 한 3일 정도, 3월 정도까지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가메기들을 먹진 않잖아요. 이제 그 가메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간장으로 해서 1년 동안 충분히 영양 성분들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간장을 할 때 네.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말려서 가메기로 만들어서 네, 쪄서 말려서 네, 통가메기를 그대로 넣어서 다리는 거기 때문에 네,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맛은 일반 화학 설탕이나 화학조미료 안 넣고 전체 과일로 내고 있어서 네, 굉장히 네, 건강에 좋은 네, 간장입니다. 네. 푹 찍으셔도 짜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물만 부으면 막걸리가 돼요. 아, 물만 부으면요? 네, 하루 만에 음료, 유산균 음료 이틀째부터 막걸리가 됩니다. 밑에는 뭐? 오리지널과 한 박스 주시고 나는 이거 두 개만 가져갈게요. 저도 블루베리하고 오리지널 맥주.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셨다고요? 예, 예. 왜요? 때문에. 이걸 아니 이게 이제 대적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막걸리 중에 이게 명품 막걸리잖아요. 아, 음료도 되면서 네. 발효되면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48시간 만에 그러니까 네. 다 무공해고 막걸리 감사합니다. 네. 애기들도 먹어도 되는 애기들도 막걸리로 아니요 처음에 할 때는 막걸리가 아니고요. 네. 음료예요. 아~ 주스. 숙성되기 전까지는. 네. 아, 숙성이 되면 이제. 되게 잘하세요. 저보다 더 설명을. 근데 이거는 이제 막걸리로 먹으려면 48시간 지나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누가 판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대대적으로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쑥으로. 쑥 막걸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뚜껑을 따세요. 500ml 물 두 개만 넣으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아, 물 넣기 편하게 넣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숨구멍이 있거든요. 숨구멍을 잡고, 끝! 피니쉬! 요거를 한 6시간 이후부터는 네. 음료로 드시면 돼요. 유산균 음료. 그 다음에 24시간 이후부터는 술로 드시면 돼요. 아,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생성돼요? 네, 발효가 되면서. 하루가 지나야 발효가 그때부터 술, 알코올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루 동안은 음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음료예요? 천연 음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김치 유산균 마켓이잖아요. 아스파탐, 인공향, 색소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먹으면 너무 좋아요. 네.